아 뭔가 그거 삼성생명이랑 그 챔프전도 그렇고 지금 남자농구 챔프전도 그렇고 뭔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한테. 관중들도 있어서 그런지 뭔가 더 챔프전인 것 같고 게임 보면서 저희도 플레이오프도 올라가고 또 챔프전까지 가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약간 부러운 것도 많고 저희도 올라가서 이런 분위기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. 팀에 있는 제 친구들도 그렇고 플레이오프를 많이 경험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일단 너무 다 부러워요. 부럽고 해보고 싶고. 저 다 뛰었어요. 챔프전 플레이오프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다 뛰었어요. 저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 체육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달랐던 것 같아요. 챔프전 갔을 때가 신입생이고 그래서 멋있게 그냥 보기만? 네. 아 근데 또 언니가 있잖아요. 아, 언니. 제일 큰 언니. 가야죠.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아 그렇죠. 제일 중요한 문제죠. 이번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갈 수 있을 겁니다. 같이 뛰나요? 네, 그래야죠. 당연하죠. 네네. 지금 플레이오프도 플레이오프고 좀 큰 경기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뛰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도 마음속으로 많이 다짐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큰 경기에서 꼭 많은 관중들과 같이 호흡하고 이기는 농구 한번 보여드렸으면 해요. 저도 청주에서 챔프전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꼭 부산에서 챔프전 하는 날이 오길. 저희 팀은 일단 근데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. 저희만의 색깔을 가지고 좀 보는 사람들 좀 즐겁게 농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열심히 해야죠. 제일 기초적인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? 기본적인 게 그런 게 이제 잘 쌓이다 보면은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.